보이고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나아.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커버킹 엄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그 배스가 아닌 바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갈치지깅을 해보기 위해서 진해에 와 있습니다. 진해에 지금 뒤에 보이시는 배가 혜성골드입니다. 혜성골드에서 오늘 갈치지깅을 해볼 건데요. 계속 배스 낚시가 생각나는데 오늘 갈치지깅 낚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올해 들어선 처음이니까 조금 시즌이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갈치지깅 낚시를 해보면서 뭐 잘하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혜성골드에서의 갈치지깅 낚시 최선을 다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키 오케이. 네, 지금 이제 혜성골드에 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 맨 뒤에 해도 돼요? 네. 광준 형님 어디 계실 거예요? 네네네네. 중간에. 그러면 장수 형 옆에. 여기. 그럼 나는? 너 여기. 여기 자리가 이렇게 되거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자리야. 괜찮네. 여기 움직이가 여기 낫지. 네네. 여기 보면은 이게 한 22인승 되죠? 그렇지. 22인승. 엄청 커요. 977 정도 나오는 배인데 이 선상낚시에서의 그림이 많지는 않아요. 확실히.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 선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저희 팀 일행들이 거의 독배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저는 일단은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항이 한 4시에 출항을 해서 포인트에 도착하면은 한 7시 정도 될 것 같아요. 7시에 도착을 해서 오늘 한치 낚시를 병행하는 갈치지깅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찍으려고 그랬네. 존나 뜨지. 뭐야? 낚싯대야? 어. 아, 그래요? 네.
낚싯대를 세팅합니다. 이제 보드는 NS 10m고요 같이 지깅 전용으로 나온 같이 지깅 전용 로드 있고, 그리고 릴은 염월 프리미엄. 염월 프리미엄 1호인 PG. 기어비가 좀 낮은 걸로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왼손 좌핸들이니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하나 세팅해온 메탈을 달아볼게요. 이 메탈도 NS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하는 10m 질입니다. 10m 질은 이쁘죠? 핑크색에 지브라가, 글로우 지브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루어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빛나다. 살짝 카라빈이가 살짝 휘었어. 그러니까 한 50까지 내렸다가 50에서 띄우는 식으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조금 흐릅니다. 지금 40 내려갔고요. 폴 스피드는 7, 6, 50. 천천히. 지그가 끈적해서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원피치로. 빠르지 않게. 오른쪽 겨드랑이 껴가지고. 무리 없이 지금 43. 10m 지그 지금 핑크 글로우에 지브라 글로우에 지금 90g짜리로 40m 거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46 정도에서 뭔가 한번 쳤어요.
리프트 동작에서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풀 동작에서도 많이 받으니까요. 라인이 어느 정도 흐를린도 있을 겁니다. 앞에 보냈어.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 남는 거. 아, 이게 남는 게. 네네네네. 선장 잡아. 아, 네네네. 선장 잡아 있는 게 아니고 선장 고기 잡은 거 열라고. 나이스. 아, 배에서 첫 수가 올라옵니다. 병간에 몇 미터? 아까 42에서 좀 툭 치던 게 입질이었나봐요. 50까지 내리고 좀 흐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신계가 달린 릴들이 낚시하기 편합니다. 한치라든가. 오케이. 걸렸어요. 걸렸어요. 저도 첫수 걸렸습니다, 지금. 네. 10m로. 올해 첫 갈치.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지금 샤베룩이라 그러죠. 그 뒤에 샤벨에다 걸린 것 같진 않고, 저항이 있지만, 앞바늘 정읍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7, 6m, 5m, 4m, 3m, 2m, 1m, 아, 풀치다. 풀치, 풀치. 네? 올해 첫 갈치는 풀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네? 풀치는 작으니까 살려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갈치 바늘 특징이 갈치 바늘에는 전용 후기에는 미늘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지만 풀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놔줄게요. 다시 아까 전에 앞쪽에서 45m에 수심에서 지금 히트 됐다고 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45에서 히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활성도가 좋아지거나 뜨거나 하는 경우에는 20m까지 올라서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탐색하면서 낚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43 쪽에서 한번 쳤어요. 45에서도 한번 치고 48에서도 한번 치고 50까지 내렸다가 짧게 짧게 원피치로 천천히 짧게 39까지. 오, 오. 아, 빠졌어. 39에서 한번 쳤어요.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36까지 내렸다가 조명이 밝아서 좋습니다. 롱피치 10m 지그와 10m 낚싯대로 탐색을 하고 있어요. 43m.
큰 액션에는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진 건 아니고 점점 어두워지는 시세거든요. 핑크의 골 글로우 지브라 글로우 45 지나고 50 안되면 60까지 내려볼게요. 폴 스피드를 좀 천천히 줘보고 60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5m 단위로 끊어서 탐색해도 좋을 것 같아요. 49에서 48, 47, 1m씩 올리고 있죠. 44. 천천히 40까지 올렸다가 다시 풀려주고 40에서 다시 50으로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수심층은 위아래로 탐색하면서 바이트 구간을 설정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가치지깅이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러 온 거죠. 그리고 갈치를 잡으면은 이제 집에 있는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식구들을 갖다 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짧게 짧게 액션 줘볼게요. 폴 스피드 좀 늦게 해서 4, 3 50m까지 내리고 52m까지 내려볼게요. 처음에 풀치 나오고 풀치가 빨리 나오긴 했는데 39m까지 올라왔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나올 법도 한데 30m까지 올려볼게요. 30m 뜨면서 잠깐 풀링한테 쳤거든요.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탐색해 봅니다.
메카 메탈 한치낚시 하시는 분도 있고 갈치지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초반 스타트니까요 지금 다들 조금씩 조금씩 패턴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1m 49 라이트가 안 오냐? 49 아가미 메탈을 바꿔볼게요. 지금 내려갑니다. 천천히 줘보고 가라앉히고 됐다. 그쵸? 짧은 피치에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랜딩할 때는 일정하게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펌핑하기보다는 낚싯대를 세우지 말고 천천히 모두 탄력만 가지고 이렇게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 패턴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갈치가 나왔습니다. 우! 풀치니까 이런 거는 오우 예야 정확히 정업됐죠. 아이고 자 보십시오. 아, 정확히 정업을 했습니다. 몸에 걸리지 않고 굉장히 예쁜 채색의 갈치입니다. 그쵸? 으아! 나쁘지 않아요. 시작이 입질을 받아가면서 탐색을 하는 거니까 수건도 하나 걸어놓고 제 생각에는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낚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위로 대상어를 잡고 놔주니까 전혀 걸리는 게 없었잖아요. 그쵸? 지금 두 마리를 히트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작아요. 그리고 정확히 지금 45m에서 48m 사이에서 바이트가 들어가고 큰 액션보다는 짧은
저킹으로 연속적인 반복적인 저킹에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43, 좀 흘러요 물이. 좀 무거운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49. 42. 자, 한번 내려볼까요? 간단하게 비빔밥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우 좋네요. 비빔밥, 나물 비빔밥을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밤은 깁니다. 22m에서 한번 때렸어. 뭐지? 올라왔나 벌써? 그새? 밥 먹는 동안? 아우 30m 정도에서 한번 때렸어요. 홀링. 잡으셨어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8개? 와 많이 잡았네. 갈치? 응. 자지도 않았어. 무슨 색깔이 나와요? 골드 아카키. 아 하고 핫블러 한 120g. 처음에는 40m에서 이제 30m까지 떴어. 맞구나. 방금 30에서 때리길래. 30에 잘 받는 것 같거든요. 달려 있나 보다. 아, 달려. 야, 어떻게 달려서 올라오고 있었어, 고기가.
나이스 사이즈. 아, 네. 감사합니다. 앉아, 잡을게. 와, 또 시원 좋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바치 형이야. 어, 바늘 떨어졌는데? 야, 우리 만화 바치 다 버렸다. 야, 오늘 바치 다 버렸다. 에? 무슨 가위야? 장수야. 어? 아니야, 30 정도? 자,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장수야. 어.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10m로 낚은. 갈치는 있어요. 10m로 낚은 갈치입니다. 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약간 그린 계열로 다시 바꿨거든요. 색상은 그렇게 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교체수가 아직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포인트는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천천히 감아도 보는 거죠. 그 정병결님이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없을까? 걸었다. 아, 힘들게 걸었네. 38에서 나왔습니다. 38. 팔에서 히트를 했어요. 좀 더, 그러니까 수심을 올라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38, 40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폴링 바이트를 받아냈습니다. 수랑 같이. 풀치에 풀치 아주 작습니다. 좀 커서 다시 와라. 저
로컬이 있어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 어, 저 통 안에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턱 봤는데 바로 끊겼어. 아 그래? 내려가면서 또 내려 같이 섞여 있나 보다. 18에서 한번 훌링 바이트 하는데 쳤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38에서 40까지 내려올게요. 사이에서 또 나왔어요. 37. 확실히 그 수심층 계속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공격층인 것 같아요. 오, 핸들 놓쳤어. 오, 또 놓쳤어. 오, 올라온다. 갈치킹. 올라옵니다. 이건 담아도 되겠다. 요 사이즈는 담을게요. 나쁘지 않죠? 사이즈 같이. 37에서 38 사이 계속 노려볼게요.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다시 원초를 냈습니다. 42m에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내려보자고. 중간에 그 합사줄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나봐요.
있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호컵이 됐어요. 네, 어렵게 호컵이 하나 됐습니다. 40m권에서 입질이 들어오네. 빠른 액션보다는 천천히 스테이하고 홀딩할 때 입질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정업이 됐죠, 여러분. 그나마 정업이, 오, 정업이 돼서 다행입니다. 같이 메타를 넣어놓고 한번 담아놓겠습니다.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갈치, 제 생각에는 갈치 조림 같기도 하고, 갈치 회인가? 칼을 갈고 계세요. 칼을 열심히 갈고 계시는데. 갈치 회인 것 같습니다, 회. 자, 등지느러미를 싹 뜨죠. 머리를 자르고. 동작에서 바이트가 들어옵니다. 40에서 42에서 41m, 2m. 고기는 계속 나옵니다. 같이 아,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이즈 선별이 어렵고 있어요. 방금은 어시스트 쪽인데 걸 낚아야 될 것 같아요. 좋지, 살려주니까 잘 가네. 나중에 더 커서 하라잉. 10m 6.32 2파워에 100g짜리 지그를 달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온 합사고요. 오색 합사죠.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커버킹 엄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지난 시간에 제가 경남 진해에 있는 회성골드에서 갈치지깅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조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갈치지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채비를 구성했는지 그날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오늘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때 날씨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물도 어느 적당히 가고, 다만 그 전날에도 조항은 좋았는데 제가 낚시했던 그때는 그렇게 조항이 좋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갈치지깅이라는 이런
예전에는 이제 갈치 낚시라고 하면은 뭐 가지채비를 해서 생미끼를 쓰는 그런 낚시였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메탈 계열을 보시면은 이런 작은 뭐 80에서 뭐 150g 짜리의 작은 소형의 메탈을 이용한 갈치 지깅이 좀 재밌게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치 지깅 하고 있는데 조금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조금 재밌는 게 아니고 많이 재밌습니다. 많이 재밌고 루어 낚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낚시예요. 그리고 갈치라는 대상어 자체가 워낙에 고급 어종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식탁이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그런 맛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뭐 환영받는 어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사용했던 태클을 소개해 드리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로드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아직 그 갈치지깅이라는 낚시가 뭐 베스 낚시나 아니면 뭐 타이라바 낚시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치지깅 전용 로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는 더더욱 없고요. 하지만 그 NS에서는 지금 뭐 10m라는 이런 갈치지깅 로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를 하였고 뭐 제주라던가 남해 쪽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또 여러가지 세가지 스펙이 있어요. 1.5파워, 2파워, 3파워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2파워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2파워를 선택을 해서 낚시를 했고요. 6.3피트의 2피스예요. 핸들 분리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관상도 편하고 휴대가 간편하고 블랭크에 이제 직인이다 보니까 블랭크 액션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이런 핸들 분리식 투피스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그립의 후지 시트예요. 그리고 뒤에 엔드그립도 굉장히 두껍고 해서 일단 우리가 파지를 했을 때도 조금 이게 손에 두껍기 때문에 딱 받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낚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작은 시트가 아니고 다이와 코우간가? 그것도 써보고 시마노 것도 써보고 여러가지 써보았는데 뭐 비트 낚시 때는 뭐 그냥 아는 병관이 거 친구 거 한번 들어보기는 했는데 뭐 10m도 충분히 이렇게 세팅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파워 핸들을 해서 그래플러 프리미엄이라는 시마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XG입니다. 8점대 기업이고요. 저는 6점대, 뭐 7점대, 8점대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굳이 기업이를 따지다 그러면은 가치지깅은 하이기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수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을 내릴 때 갈치가 머물고 있는 수심층을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저도 가치지깅을 할 때는 스트리를 사용했어요. 수신계가 없는 그런 리를 사용을 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오색 합사, 합사에 마킹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심층 파악할 때 아, 이 색깔이 나오면 20m, 그 라인에 20m 간격, 10m 간격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수심을 파악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수신계가 달리는 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심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단색에 지금 저는 위브론 캐스터, 좀 빳빳한 함사를 선택을 했고 수신계가 있기 때문에 오색 합사를 안 써도 됐어요. 그리고 핸들은 리브레의 65mm짜리 파워 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크게 액션 줄 때 조금 감아들이기 편하게끔 해서 이제 파워 핸들을 선택을 했고요. 기존의 그래플러에도 파워 핸들은 장착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색깔이 이쁘잖아요. 좀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파워 핸들을 다른 그런 세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탈은 지금 시즌 초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대부분 80에서 100g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야광이 들어가 있는 지브라 글로우의 실버 이런 메탈도 사용을 했고 아예 풀 글로우 전체 야광에다가 약간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제품, 제 왼손에 들고 있는 제품은 이제 NS에서 출시하는 10m 지그입니다. 10m 지그인데 보시면은 앞에 이제 밸런스가 양쪽이 똑같은 게 아니고 한쪽으로 조금 더 웨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폴링할 때 한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뭐 원피치라든가 뭐 다양한 메탈들이 있는데 가치징의 특징이 그렇게 지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센터 밸런스가 아니고 리어 밸런스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무게가 좀 더 가게끔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이 가능하면은 말씀드리겠는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다음 주에도 갈 예정이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다솔라이징에서 나오는 메타인데 가격이 굉장히 싸요. 가치지깅 3,600원짜리도 있고 뭐 7,000원짜리도 있고 10m 지그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000원에서 9,000원대에 나오고요. 다이와 같은 거 이것도 다이와 제품일 거예요. 다이와 제품인데 이것도 한 8,9,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메탈이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싸게는 3,600원에서부터 비싸게는 뭐 한 9,000원대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더 비싼 거는 저도 이제 선물로 받은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에버그린 거. 에버그린 제품입니다. 이런 건 저도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130g짜리의 메탈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써볼게요. 그리고 메탈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시면 와. 뭐 하나씩 하나씩 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치 이카 메탈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갈치 바늘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세척을 하고 말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단차가 있는 바늘을 씁니다. 그리고 갈치 바늘은 미늘이 없습니다. 참돔이라든가 다른 메탈 같은 경우는 미늘이 있는데 이 갈치 메탈이나 갈치 낚시에서는 갈치 바늘 자체 있잖아요. 이런 바늘에는 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치가 바퀴다라도 쉽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늘의 중간 부분 와이어라든가 케브라라든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제 기본 낚싯줄이 아닌 그렇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쵸? 라인을 걸고 스냅으로 이렇게 편하게끔 훅을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갈치 이제 어시스트 중에서는 이제 4발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샤벨 훅이나 뭐 도래가 달린 훅도 있는데 간편하게는 이렇게 스냅만 달아서 그쵸? 스냅만 달아서 밑에다가 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도래를 달아서 조금 더 회전했을 때 이게 스냅만 달면은 바늘 회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도래를 달아서 쓰는 경우에는 조금 더 미스바이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뒤에도 어시스트 훅을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훑치는 느낌이라 그 갈치라는 게 공격할 때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이게 갈치라고 생각하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서 있다가 공격할 때면은 수평으로 가서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메탈 이렇게 하다 폴링 하잖아요. 폴링 컴포 할 때 보고 있다가 주제하다 옆으로 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풀치 낚시할 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라인에 치는 경우도 있고 메탈에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또 옆구리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앞바늘 했지만 뒷바늘에 허리가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낚시에 있어서 아직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여러 이제 영석이 형이라든가 주변에 뭐 대혁이 형이라든가 종기 형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같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물어가면서 또 동영상도 많이 보면서 습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훅도 어시스트 훅인데 보면은 단차가 숏이 있고 단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을 지금 사놓고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저만의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 세팅 방법입니다. 라인 시스템 세팅 방법인데, 합산은 2호, 이브론캐스터 1호를 감았고요. 지금 여기는 200m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지금 위브론 쇼크리더죠. 카본을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쇼크리더라고 하면은 나일론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왜 높은 파운드로 하면은 내구성이나 이런 걸로 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나일론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제주도에 있는 민수 형님께서는 이 갈치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려면은 카본을 써주는 게 좋다. 왜냐면 민수 형도 여러 사항에서 낚시를 해본 결과 카본이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에는 앞에는 16파운드 카본 쇼크 16파운드로 걸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16 앞에는 이제 25파운드 위브론 캐스터 25파운드로 걸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또 50파운드짜리 카본을 달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듭은 전차 매듭으로 해서 사용을 하되 앞에는 40파운드에서 50파운드의 두꺼운 카본을 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메탈을 끊어지는 쇼크가 나가서 끊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60파운드까지 사용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끊어지는 경우 삼치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지금 8호죠. 25파운드만 사용해서도 메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 지깅 할 때 시스템 쇼크리더를 방법을 채용해서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을 많이 알려주시니까 저도 좋고, 또 갈치 지깅 때의 특징이 타이라바떼를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시면 이 가이드가 타이라바떼보다는 커요. 그쵸? 왜냐면 라인 시스템 자체가 타이라바 같은 경우는 뭐 한 16파운드 뭐 18파운드까지 쓴다고 쳐도 이거는 50파운드 60파운드까지 쓰잖아요. 그럼 가이드에 이 쇼크리더에는 매듭이 두껍기 때문에 가이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가 너무 작으면은 가이드가 깨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갈치지깅 로드 같은 경우는 가이드 구경이 좀 커요. 그런 이제 내구성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상황에서는 40m권에서 35m권 수심층이 자꾸 바뀝니다. 대상어가 뭐 먹이에 따라서 수심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수온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깊이라든가 시간대별로 수심을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을 해서 갈치 지깅 낚시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많은 마리수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략한 막 생미끼를 자르고 세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메탈만 체인지, 색깔만 체인지해서 이렇게 뭐 지브라 글로우, 뭐 메탈 글로우 뭐 이런 식으로 풀 글로우, 뭐 핑크, 뭐 그린 이런 식으로 체인지를 하면서 많이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뭐 이제 로테이션 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재밌는 낚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에는 금어기가 있지만 5월, 6월, 8월, 9월, 10월까지는 계속해서 갈치지깅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갈치지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뭐 많이 알아서 알려드린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런 10m 로드가 있고 이런 그래플러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수신계가 달린 리를 사용을 했고, 라인 같은 경우 카본 쇼크리더를 어떻게 매는지 어떤 구성으로 세팅을 하고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테크닉, 이제 액션법 있잖아요. 저도 액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가봤으니까. 그래서 다음 이제 세 번째 갔을 때는 좀 더 액션에 대한 거나 이제 상황별로 룰을 어떻게 로테이션 하는지랑 습득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팁이라든가 저희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이런 영상이었지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킹!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세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좋은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배에다 놓고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태클을, 메탈 태클을 갖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늘통을 따로 하나 사야 되겠어요. 바늘통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썼던 거랑 안 썼던 거랑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